첫 주말인 내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는 맑겠지만 경상남북도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안은 흐리고 새벽부터 가끔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의 모레까지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강수가 시작되면서 건조했던 대기는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입니다. 강원 영동은 3에서 8cm, 많은 곳은 강원 산간 10cm 이상이 되겠고요.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간, 울릉도 독도에서 1에서 5cm입니다. 내일도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시죠.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전라 대체로 맑겠지만 경상 제주 가끔 구름 많고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가끔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기온 보시면 서울의 아침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4도, 부산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5도, 강주와 제주가 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